아까 경국수님은 오래 앉아 있던데,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좌선할 때. 편안해서. 자, 편안해서 일어나기 싫은 상태. 자, 그리고 집중은 어땠어요? 호흡에, 코에다가 집중했어요? 아. 집중이 더 확실하게, 확실한 게 있죠. 단전호흡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단전은 지켜보다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이제 코는 초보자도 집중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편안한 상태도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집중도 잘 되고, 편안한 상태가 있었다. 우리 현문 스님은 아침에 그 선정 상태를 새벽에 경험을 하고 아침에는 조금 죽을 좀 쓰고 그리고 다른 스님들 오후에 잘된 스님들은 누가 있었어요? 집중이나 편안함의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앞으로 더 달려야겠구나 아니다 뒤로 다시 내려와야겠구나 그걸 내가 측정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렇죠. 집중이 어느 한 순간에 완전한 집중이 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삼매에 들어버려요. 어느 한 순간에 집중이 되면 손을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돼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순간에 딱 집중이 돼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집중력 없이 살아왔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30분 정도 한 걸음 걷는데 30분을 걷는 스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싹하게 움직이는데 세상에 기계를 움직여도 저렇게까지 느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알아차림이 지극할 때. 근데 그 사람은 그한 걸음에 수백 개의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오후에 경행할 때. 그때 그 집중이 분명하게 됐었어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스님은 뭐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도 어떤 쪽으로도 상태를 표현을 해줘야 내가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발 진도를 올렸을 때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형편없이 못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깊은 데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쉴 때, 들어올 때. 둘 다. 그런 상태가 오면 몸에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이 빠사디라고 해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오는데 그 상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상태를 내가 경험했을까?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이제 저기 좀 그렇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한 평화를 주러 너희에게 왔나니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도저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로움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엘리트들 수없이 많은 그 이교도의 종교에서 다 머리 깎고 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출가를 하고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막 그냥 다 해탈을 하고 나는 해탈을 했다. 더 이상 이제 이따위 윤회 세계에는 오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대자유의 선을 그렇게 하잖아요. 담은 스님은 어땠어요? 아, 비파사나에 대해서 전혀. 아, 그러니까 스님은 이제 이런 비파사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편안한 상태 그 정도 그런 것을 느낀다 이 말이죠. 일광 스님은 어땠어요? 그렇지, 그게 좀 어려워요. 코로 이렇게 코에 집중했을 때는 아 길게 집중이 안 된다. 그게 호흡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3단계에서 호흡과 함께 그 경행을 할 때 그때는 어때요? 호흡하고 잘 들어맞아요. 그런 스님은 3단계가 그리고 4단계를 할 때 호흡을 놓아버리고 그 발의 움직임만 집중할 때는 어땠어요? 아 저기에서 3단계만큼 잘 안 되더라. 이제 이 정도 이틀 정도 했으면 자기에게 맞는 상태. 그래서 앞에 상태는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워밍업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앞에 단계는 후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본 단계로 자기가 잘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진보를 한번 해보도록. 아, 스님은 어땠어요? 그리고 가서는 혼침이 많았어요. 근데 혼침도 그 앞전에 어떤 약간 졸음이 아니라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졌다가 알아차리고 또 이어졌다가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자, 혼침 플러스 생각이라고? 네. 새로운 조합이네. 졸면서 졸면서
생각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졸면서 자선 시간에는 지금 이제 자선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단전호흡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좌선에서 조금 약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행을 하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좌선도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 노트는 몇 과냐면 제일 마지막 번호 칠청정, 칠청정에서 3 견해청정 그 부분에 견해청정 이제 4번이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했을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알을 얻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생의 결과가 오는 것을 연역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저녁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이전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행위 이전의 의도를 우리는 지금 우리 현문스님 알고 행위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했죠.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욕골이지? 야, 부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내 행위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현재의 내 이 꼬라지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 자기 현재의 이 순간의 상태가 전부 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나의 지금 현 상태에 불만족을 표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만큼 그 열매가 자랐어. 근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오히려 만약에 더 많은 열매를 바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심으면 언제? 가을에 심을까요? 여름에 심을까요? 봄에. 봄에 심어야 돼요. 가을에 겨울에 심으면 안 돼요. 봄에 심어야 돼요. 인생의 봄은 언젠가? 지금이라. 그래서 이제 더 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좋은 나쁜 상태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그걸 확실히 알려면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의도, 그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태, 내가 스리랑카에서 고생하고 인도에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25년 동안 살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족을 표시한 적이 없어요. 인도에서 52도가 갈 때가 있어요. 52도가 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배를 땅에다가 붙이고 살아야 돼. 그 벌레들도 저기 하지 않아요. 밥을 어떻게 먹어? 더워서 그냥 식빵 그 뭐 쪼가리들 썩은 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곰팡이 안 된대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수박 새벽에 나가서 사와가지고 수박만 쪼개서 먹거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누구에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여기 가라고 했어, 인도에? 내가 좋아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오후 4시 반부터 7시까지 공부를 하면은 그때 온몸에 아픈 것이 싹 전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몸이 아주 힘들다가 50도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서 그 한 해에 어금니 세 개가 다 망가졌어요. 어금니 세 개가 망가져서 지금까지도 임플란트로 다니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원해서 저기 한 것이니까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인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불만족을 표시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그쪽에 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나는 인생을 살면서 잠깐은 몰라도 불만족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의도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렴풋이 모든 것은 내가 의도하고 내가 행한 것에 결과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힌두를 봤을 때 막 그냥 하소연을 하고 괴로움을 하면은 예전에는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저런 괴로움이 올까 나도 막 덩달아서 그런데 요즘에는 좀 시니컬해졌어. 고통 받을 만하니까 받을 거지.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업을 지을만 지었어요. 지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면 자기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악도에 가도 바꿀 수가 없고 선도에 가도 바꿀 수 없어. 뭐를 몰라서? 자기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면 자기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의도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행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행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좌선할 때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행위와 경행을 할 때 모든 행위의 의도를 알아차려야만 해요. 알아차려야만 돼. 자, 그래서 경행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들으려고 의도함, 들음. 밀려고 의도함, 밀음. 닿으려고 의도함, 닿음. 자, 이렇게 돼. 자, 너무 길잖아요. 자, 닿으려고는 가로에다 집어넣어요. 의도, 들음. 의도, 밀음. 의도, 닿음.
자, 여기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은 우리 저 학감쌤이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이거는 안 보이는데 의도 드름, 의도 미름, 의도 다운. 10년 이상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은 마음의 눈으로 식이 먼저 가야 돼. 이름을 붙이는 상은 뒤야. 식과 수가 먼저 가고 식이 있어야 뭐가 발생하죠? 우리 강의할 때 띵낭 상가 띠빠싸라고 했어요. 자, 뭐가 있어야 느낌이 와요? 촉이 있어야 느낌이 와요. 촉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죠? 근, 경, 식이에요. 자, 식이 있어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예요. 그리고 수가 있은 다음에 상이 와야 돼. 근데 그게 거꾸로 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식이나 수가 뒤따라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공시디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게 아무런 저기도 없을 뿐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식, 수, 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발에 들음, 미름을 보는 것과 동시에 발을 들어올릴 때의 느낌, 밀을 때의 느낌, 닿을 때 느낌을 느끼면서 들음, 미름, 닿음이라고 해야 되고 자, 들기 전에 미세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도, 들음, 의도, 미름, 의도, 다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사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의도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늘 가르쳐 줄까 말까 하고 저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왔기 때문에 한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의도가 들어가니까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끝까지 갈피를 못 잡고 간다?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들어가면은 몇 번째 단계예요? 5번, 다섯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초이스가 있어요. 이제 일단 처음에는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러면 4번이나 3번으로 작전상 후퇴를 하시는 거예요. 후퇴를 해서 실력을 길렸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이제 하는데 이 의도를 알아차리려면은 의식이 굉장히 가라앉아야 돼요. 미세하게 가라앉아야 돼요. 미세. 마치 투명인간을 볼 정도로 그렇게 미세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망토를 쓰면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소리나 느낌이 없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옆을 지나가면 내가 눈으로 안 보여도 호흡이라든지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의도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 들음, 의도, 다음, 그리고 딱딱함, 차가움, 부드러움. 자, 2단계. 의도, 들음, 의도, 다음. 자, 그러면은 의도를 어떤 식으로 느끼게 되는가?
의도, 의도. 의도,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야 돼요.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웠을 때그 의도가 알아차려질 수가 있어요.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거라서 지금까지의 이 색, 그 다음에 수, 상, 이런 것은 의도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더 미세한 게 의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피드백을 듣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좌선할, 이제 그것은 이제 경행할 때죠. 경행할 때 의도 들음, 의도 다음 차가움, 의도 들음, 의도 다음 딱딱함.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그럼 좌선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좌선할 때는 의도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 의도 숨을 들이킴. 자, 그리고 배가 불러옴. 이건 의도가 아니죠.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쉬려고 하는 의도 배가 꺼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불러옴, 의도 꺼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의도를 알아차리는 행위.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올린다.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내려 보세요. 내려 봐요. 자, 다시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의도를 알아차려 보세요. 자, 손을 들어 보세요. 자, 의도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들기 전인데 그것은 시간이고 방향, 장소, 어디에서부터 의도가 발생해요? 의도가 어디에서 발생해요? 응? 생각에서.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조종하는 것을 꼈어요. 손을 들으려고 함, 손을 들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를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행할 때, 그리고 경행할 때, 그리고 좌선할 때 이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뭐 질문? 에? 이게 의도를 응. 행을 한 다음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도 이 의도를 알아차린다고 자, 행위를 한 다음에 아는 것은 뭘까요? 식이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식이다. 자, 그래서 행위 앞에 있는 것은 의도고 뒤에 있는 것은 식이에요. 자, 앞에 있는 것은 행위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는 색이야. 그래서 색 전은 뭐가 있어요? 행위 있고 색 후는 뭐가 있어요? 식이 있어요. 이런 이제 시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는 것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럼 질문보다도 무조건 경험을 해보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